네, 안녕하세요. 골수회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열심히 반등해온 국내 증시 오늘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3,010선, 코스닥은 1,010선 지켜주면서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종목들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음압병실과 재택근무 같은 코로나 수혜주들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정보 보안주들의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9444번인데요.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오늘도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또 바로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 대단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을 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도 시황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 먼저 가고 먼저 움직였지만 오히려 안 움직였던 우리 시장들, 많이 안 올라갔던 우리 시장이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여러 가지 매수를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신약 기대감으로 매수하시는 것들도 있겠고 반도체 사이클을 기대하시는 경우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매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매수 이유는 가장 가격 메리트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매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호재가 이제 싸다는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 시장 많이 갔지만은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장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론 미국 시장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가격 메리트가 있는 우리 시장 아직도 좋은 종목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개별 주식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버티고 있으면은 그 밑에 못 올라왔던 개별주들이 따라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물론 규제 이슈나 또 금리 인상이 좀 조기화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시장 조금 더 좋은 종목도 좀 검색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격 가장 좋은 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들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장이 좀 반등을 하고 오늘 좀 빠지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 저희가 이제 같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주고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작년부터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작년에 신규로 들어오셨는데 작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웬만한 종목들 사면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고 메타버스 간다 그랬는데 뭐 하루에 10%씩 급락했다가 이제 뭐 중나보다 해서 손절하고 나니 갑자기 또 반등하고 뭐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겪으실 거예요. 변동성이 심한 경우도 많이 겪고 어제도 뭐 시장 좋았다 하다가 바로 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이슈들, 그 유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이슈들도 있고 개인들이 더 이상 투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옛날보다 그 미국 시장이나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작년 중순에 비해서 해외 투자 예탁 잔고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제가 최근에 본 적도 있는데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돌아야 될 돈들이 빠져나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국내 시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지금 시장이 쉽다 혹은 상승 시장이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꾸 가는 종목에 따라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메리트가 있다는 거를 생각한다면 가격 메리트입니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려운 매매들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쉬운 매매, 저가고 가격 메리트 있고 바닥 잡아주고 이런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매매들이 지금은 주요할 때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만큼 가장 단순한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안 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방어적인 측면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그동안 정말 부진해서 좀 답답해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반대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메리트 있는 실적주 위주로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조언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상담 신청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들과 함께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분석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자, 먼저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GNBS 엔지니어링인데요. 역시 이번 달 들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는 장중에 20%까지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 개편전 마지막 종목이었었죠. 네.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이제 긴 이름을 가져왔다고 제가 동원앵커님의 눈총을 옆에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이름이 어려워도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 저희가 12월 3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저희가 13,15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18,000원이 넘어갔습니다. 12월 3일이고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된 종목입니다. 거래일로는 5거래일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벌써 37% 수익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름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과시하면 안 되겠죠. 네. 신규 종목들 물론 여러분들 하시기 어려운 종목이지만 그중에서도 분명히 가는 종목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지금이 약간 이제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한 가지고 계신 비중이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매물대가 좀 있는 자리고 다만 여기서 한번 눌림목을 주러 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갈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탄력이 붙으면은 급하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차익 실현하되 나머지 반은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하자.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면은 25,000원대, 2만 원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구간이다.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또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언제 얼마 안 된 종목이거든요. 5월에 된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익 인증 문자를 여러분들이 그득그득 담아서 주시면 재밌는 이야기야. 또 담아서 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뭐 치킨과 커피 쿠폰 준비돼 있으니까. 많은 상품들도 보내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못 가지고 계신 분들, 못 사신 분들 지금이라도 살까요? 25,000원 갈 수 있다면서요. 라고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타점을 놓치셨으면은 지금 이건 남의 종목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종목도 오늘도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 오늘 퀴즈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장 전에 일주일 동안 좋은 종목들 드립니다. 방송에 나온 종목들은 장 전에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타임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퀴즈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MBS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절반 차익 실현, 절반은 보유 의견으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골수에픽 리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골수에픽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자, 저희가 매일매일 다양한 골수에픽 종목들 아침마다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에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또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G로 시작하는 G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도 코스닥 종목이고요. 도시가스, 천연가스, 급등 네 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 뭐 에너지 이쪽 종목인가요?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많이 조정을 줬거든요. 급등할 때 이제 따라가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급등 후에 시장에 관심을 받은 다음에 좀 내려왔을 때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올 거거든요. 코스닥 2,000원대 종목입니다. 비싼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가격이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겨울 아닙니까? 겨울이면 또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등 후 조정 구간이고 현재 장기 이평선에서 한 120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주면서 단기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뭐 제가 이제 시황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슈팅 나오거나 또는 무슨 가스값이나 혹은 유가가 급등했다 이럴 때 그 자리에서 수혜주 찾고 올라타고 이런 매매는 단기 매매로는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단기 매매를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매매들이 아닌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좀 이제 소비 좀 긴 매매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했을 때보다 급등 후 현재 조정을 주면서 바닥을 잡는 종목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도 바닥 잡아주는 거 확인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G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G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업체다라는 설명 드렸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이 한참 시장에서 부각이 되다가 요즘 잠깐 잠잠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쉽지는 않은 종목인 것 같은데요. 다음 좀 추가적인 힌트 없을까요? G로 시작하는 종목 사실 기억이 좋습니다. 아까 저희가 리뷰 드린 것도 G로 시작하는 종목이었죠. GMBS 엔지니어링이었으니까요. 이 뒤에 이제 두 글자는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한때 좋아했던 그룹 여자 그룹 중에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이제 앞뒤로 똑같은 알파벳이 들어가고 가운데 이제 옛날에 이제 이 그룹을 보고 저희가 세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자 그룹의 앞에 두 글자를 넣으시면은 충분히 뭐 아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이제 김상현 전문가를 보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돈 앵커님도 그 말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예능 프로 이상희 씨라고 이상희 씨 닮았다는 닮았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조금 닮이 묻어 있는 정도. 그래서 1초. 그렇죠. 그 이상희 씨의 이름에 이제 이니셜을 써주시면은 오늘의 정답 나오니까 충분히 뭐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항상 요즘 이제 코로나가 워낙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항상 집에서만 이제 혼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저녁 때 먹을 수 있는 야식 메뉴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많은 분들 뽑아가지고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시가스 관련주다라는 힌트 들어봤고 이름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힌트, 또 전문가님이 좋아하셨던 걸그룹 핑클과 라이벌이었던 이 걸그룹의 앞에 두 글자를 한글로 적어주시면 오늘 정답 네 글자 완성이 되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다섯 분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연 위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치킨과 커피 선물 오늘도 세 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고요. 네네. 네, 5만 원에 15% 비중이에요.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5만 원에 비중 15% 맞으세요? 네. 되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버텨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지 이 부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비싼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희도 오늘 뭐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뉴스가 한참 횡행할 때는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생각하면은 시황을 이야기해주기 위한 뉴스지만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한참 많이 나오고 핫하다 할 때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5만 원대면은 거의 고점입니다. 거의 고점에 들어가셨고 이 이후에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나마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한 쌍바닥 정도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스값이 이게 차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보시면은 급등을 했다가 6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달러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전에 이제 저점 인근이기 때문에 지지가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가 만약에 좀 지지가 되준다면은 추가 상승 여부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할 가격은 아니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이제 그 가스를 많이 쓰니까 난방을 많이 하니까 또 수혜주로 뽑힐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연마다 따져보면은 생각보다는 못 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처럼 이슈를 탔다가 눌림목을 줄 때에는 시장 관심권에 있는 종목인 것도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도 좀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 하면은 8만 5천원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15% 비중 절대 작은 비중 아니거든요. 지금은 보유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비중 그대로만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프타바이오. 네, 아프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400원에 10%입니다. 56,400원에 비중 10% 맞으세요? 네. 이것도 되게 좀 매수가가 높으시대요. 높은 겁니까? 네,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세요? 제 매수가까지 올라올까 싶었어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이거 시장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당뇨 때 이상 시험 됐다 이래서 예. 그때 여름에 구입했는데 예. 벌써 한 4, 5개월 됐죠? 예, 예.
그게 아마 이제 경구용 치료제 그 네. 이슈 있을 때 아마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실제로 치료제가 나온 이제 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승인 받고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잖아요. 레키노나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실제 이제 치료제가 나왔던 셀트리온은 지금 좀 못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매수가까지는 간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다만 이제 내년 이제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도 준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잘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제가 이제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제약바이오는 지금 구간에 좀 놀기가 좀 힘든 구간이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지금은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 1월에 어쨌든 간 JP모건 컨퍼런스 있으면 그 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번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정리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보유를 하시고 일단 1차 목표가를 어디 정도 잡으시냐면은 한 4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잡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5만 원을 보고 매매를 하면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 정도가 되면은 10% 비중이니까 비중을 조금씩만 덜어내세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낸다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가 4만 2000원. 그리고 만약에 그 한 번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를 타가지고 슈팅이 나가면은 급하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만 2000원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한 4만 3000원까지 한번 5만 3000원까지 잡아보신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일단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사시지 마시고 저희 방송에서 좋은 종목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네네네.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하시려면 손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현재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3만 1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3만 원이 깨지면 손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비중 10%면은 조금 더 담을 여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3만 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처음에는 보유 의견 드렸고요. 1차 목표가 4만 2천 원, 2차 목표가 5만 3천 원과 함께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손절가 3만 원 잡고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함께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개의 전화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지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2,000원대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업체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힌트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서 앞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차트 설명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지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치킨과 커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2-9444번으로 또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문자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1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한항공 매수가 3만 1,600원에 비중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할까요? 분할 매도는 어떠한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9,4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관련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도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비중이 좀 많긴 합니다. 지금 아까 전화 통화해서 두 번째 통화하신 분의 네.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져가지고 마음이 조금 짠해서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은 물론 이제 저도 매수가까지 올 거라는 말씀들을 자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시장이 사실 냉정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노릴 만큼 또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물론 하늘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주식이랑 어쨌든 간 6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제 이게 새로운 이제 변이 종이고 위협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은 치명률은 덜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연구 중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 우리가 때가 되면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라는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차라리 잘 자란 항공주들보다는 대한항공을 가져가시는 게 확실히 조금 메리트도 있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들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워낙 재무들이 좀 안 좋아요.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대한항공을 위드 코로나 종목으로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도 무난하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중요한 구간 한 2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일단은 현재 박스권의 이제 모습이거든. 한 3만 2천원대 매수가죠. 거의 매수가가 원래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일부 줄이시고 현재 한 2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박스권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매수 지금 비중이 많으시니까 일단은 목표가 3만 2천 원 잡으시고 그 구간까지 오면 일단 비중은 좀 줄이셔라. 거기서 반영을 줄이셨다가 돌파하면은 남은 반으로 수익을 보시고 추가 수익을 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2만 원대 중후반에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목표가 3만 2천 원 잡고 지금은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보유 가능하시고요. 목표가 3만 2천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절반 정도 분할 매도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2만 원 중후반대에서는 다시 담을 수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8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58,800원의 비중 50%입니다. 매도 안 하고 싶은데 언제쯤부터 분할 매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영지 전문가님만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팬입니다. 라는 정성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오늘 6만 3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비중이 크신데 좀 계속 가지고 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 팬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제약바이오가 조금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거는 매수가 지금 5만 8천 원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최근 이제 그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을 오래 이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각 섹터마다 시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 시즌이 옛날 같지 않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코로나 치료제 이슈 있고 승인받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셀트리온 먼저 움직여줬어야 돼요. 근데 대장이 지금 못 가고 있으면은 사실은 후발 종목들이나 다른 섹터들도 지금 신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과 저점을 지금 조금씩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비중도 그리고 적은 비중 아니세요. 적은 비중 아니시기 때문에 비중을 50%에서 지금 6만 3천 원대 지금 일단은 매물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 중에 한 2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20%로 지금 좀 괜찮은 섹터들, 메타버스도 괜찮고 차라리 뭐 반도체도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섹터를 좀 변경하셔가지고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진행하신 다음에 좀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4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루페인트 매수가 13,367원에 비중 13%.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오늘 수익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는 한 4, 5월 달 이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페인트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노루페인트도 18% 넘게 오르면서 14,500원. 드디어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종목이 제가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희 이제 장전에 저희가 네. 이제 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고수의 PS라고 이제 이벤트를 하면서 수익 인증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종목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렸던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 일단 이제 정고점 인근까지도 왔고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했던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 매수한 이후에 그래도 수익권이시고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15,000원대가 지금 고비거든요. 여기가 매물대는 두껍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대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물대에서는 일단 조금은 챙겨놓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도 안 챙겨놓으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원사이드하게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흔들면서 가거든요. 조금 더 안 채워놓으면은 흔들릴 때마다 내 심리도 같이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 15,000원대에서 15,000원 중반 정도 가면은 일단 반은 챙겨놓고 나머지 반은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문자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7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온이고요. 매수가는 7,6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미투온 오늘 현재가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69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랑 좀 비슷한 부근대인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게임주들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풀하우스 카지노, 풀밭 홀덤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캐주얼 게임이나 카지노 게임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NFT와 연결이 돼가지고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매수가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자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셨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구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7,600원이고 지금 이제 뭐 거의 전재가인데 지금 21선을 살짝 깨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가져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종목에 뛰어 들어갔으면 손절가를 좀 작게 잡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지지를 줬던 한 요 정도 구간 한 7,300원 정도 손절가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이제 이건 눌림목 구간이나 눌림목 구간 매수 차점들이 있거든요. 눌림목 구간에서 한 6,000원대 혹은 슈팅 나왔다가 양봉 나온 첫 양봉이 나온 한 6,500원에서 6,600원대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라 쭉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수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고 지금은 보유를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라면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이 또 게임주들이 워낙에 또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7,3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만약에 손절가 잡는다고 전량 손절하시기보다는 섹터 자체가 세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줄였다가 추가 낙폭이 나올 경우에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비중을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줄이시고 만약에 손절가 깨고 한 6,700원에서 6,500원 정도 구간까지 많이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중 축소, 7,300원 잡고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 7,300원 제시해드렸고요. 또 손절가까지 내려오더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매수가 136,600원에 비중 추가 매수에서 13%인데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10만 원대 아래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은 한 5%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10만 7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SK바이오팜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어렵죠. 요즘 제약바이오가 좀 어려운 구간인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일단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중요한 바닥을 잡고 돌리는 구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약바이오가 한참 이제 화랑이고 잘 나갈 때는 사실 이제 눈 감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제약바이오 재무제표 보고 하냐 이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힘이 너무 약한 상황이고 메타버스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대체할 수도 있는 후보군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롱텀으로 가져가시거나 또는 신약 기대를 하시면서 가져가는 건 뉴스만 이제 보고 기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단기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측면이다. 다행인 거는 뭐냐면 SK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잡아주다가 지금은 오늘 이제 중요한 장대 양봉이 좀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좀 터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자리는 아니다. 일단은 한 9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9만 원대 초반까지 바닥 잡아주고 한 석 달 정도 행보를 했다가 오늘 거래량이 나오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일단 매물대가 있는 정고점 인근까지 매물대 자격대까지는 일단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2만 원 정도 놓고 12만 원 정도 되면은 일단 좀 비중이라도 절반 이상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에서 비중 축소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0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콜마 B&H 비중은 20%에 매수가 32,900원 이렇게 함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역배열 구간인데 다만 그래도 매수가가 높으신 편은 아니고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32,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다시 반등이 좀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그 화장품 종목들이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죠. 리오프닝 관련하면은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저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들어요. 또 워낙에 많이 빠진 섹터인 거 맞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원사이드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한번 이제 눌림목을 주고 단기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원사이드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다가 여기서 바닥이 다시 깨지면은 추가 하락을 하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콜마 B&H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아예 잡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아예 반등을 좀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급등을 했다가 내려오고 현재 하락 추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역배열에서 아예 이제 소위 말해서 저점을 지금 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조금 많으세요.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만약에 사신다고 하신다면은 아예 쌍바닥을 찍고 사시거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좀 터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쌍바닥을 조금 잡고 나서 사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매하실 때 그런 거 좀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경기가 만약에 다시 재개됐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고 한 2만 8천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쌍바닥 이후에 추세를 반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바닥 찍고 반등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2만 8천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5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옵틱스 매수가 980원에 비중 45%입니다. 언제 팔아야 할까요? 전 1450원 정도 보는데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IT 부품주, 카메라 또 모듈 부품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좀 흐름 좋습니다. 오늘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117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목표가 한 1450원 정도로 보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뭐 사실 이제 매수 목표가까지도 이제 열려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실적입니다. 지금 일단 부채 비율도 좀 많이 높은 상태고 일단은 적자가 폭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담감이 좀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래도 매수가가 좋고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그건 좀 네네. 다행이다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돼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기 이평대 가격에서 저항이 좀 걸리는 구간입니다. 481선 가격대가 1200원 정도 가격인데 그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조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적으로 조금 부담감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45% 비중도 되게 높으시거든요.
45% 비중까지 들어가시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그에 못지않은 실적주에는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종목에는 45% 비중은 조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부터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원샷으로 사가지고 원샷으로 파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팔아가지고 100만원 수익이 나면은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짤짤짤짤하게 네 번 팔아가지고 25만원, 25만원 수익이 나면 이게 수익이 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는 481선 인근에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니까 45% 비중 중에서 최소한 15% 비중 정도는 현재 구간을 자르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 1,400원 인근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15% 정도는 차익실현을 하시고 남은 30%만 들고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 정도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돌파 여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0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매수가 11,700원에 비중 12%인데요. 자, 오늘 현재가 27,8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가 31,700원이라고 다시 정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살짝 이제 손실 중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명신산업이 테슬라 관련주고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불구하고 오버행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나오는 물량들이 있는데 일단 기관 쪽에서 많이 좀 담아, 특히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담는 흐름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매수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횡보가 길면은 그만큼 힘을 모아서 쏘는 힘도 강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쌍바닥 찍고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때 블록들이 한번 터집니다. 블록들이 한번 터져가지고 밀렸다가 현재는 장기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고 저점도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매수가 이상 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일단 36,000원까지는 금방 닿을 수 있는 자격이니까 1차 목표가 36,000원 정도 잡으시고 이 구간이 돌파되면은 충분히 그 이상 40,000원대 중후반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36,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G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습니다.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업체다. 천연가스값 급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현재 조정 구간이다라는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정답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퀴즈 정답은 GSE였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옛날에는 제가 항상 말로 했기 때문에 네, 시식이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렇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요즘 개편에 적응 못하고 있고 변하는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연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네, 같은 심정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정답 GSE이고요. 일단 매수가는 항상 저희가 시초가 잡아옵니다. 2,535원 잡아왔고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200원 잡았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가스 가격 보여드렸지만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할 때 같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내려와서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겨울에 한번 관련주를 좀 엮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200원 잡고 접근하시면 크게 수익권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담아놓으시고 추세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GS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8895번님 정답 GSE 보내주셨고요. 오늘 퇴근 후에 친구랑 곱창 먹기로 했어요. 소주도 아니고 소주 한 잔에 캬 벌써 침 넘어갑니다. 곱창과 소주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곱창에는 소주죠. 네, 곱창에 소주는 그게 진리죠. 네. 진리입니다. 그리고 곱창도 요즘은 곱창도 괜찮은데 저는 요즘 이제 양대창에 빠져가지고 특히 이제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원래는 이제 곱창파였는데 아, 양대창에 매력에 빠지니까 곱창은 네.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곱창이나 양대창도 네. 다 배달을 해줍니다. 구워서 다 갖다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배달해서 시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조심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자는 00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김상현 전문가와 도쿄올림픽 안산 선수가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라는 문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 안산. 아, 진짜요? 정말 안산 선수하고 김상현 전문가가 네. 숨겨진 형제가 아니냐, 남매가 아니냐. 남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닮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봐도 닮았고 일단은 보시면서 그래도 저희 방송을 떠올려주신다는데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한 분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 역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거였구나. 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아, 자, 월요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자는 8086번님. 출근하는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 정답을 말해주셔서 한참 웃었네요. 주린이 눈높이 교육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또 이영 전문가님이 뭔가 좋은 한마디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한번 저 부부의 좀 싸움이 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1등 문자 어떤 걸로 뽑아볼까요? 일단은 저는 먹는 얘기가 최고죠. 일단 친구랑 곱창 먹기로 했다. 소주 한 잔. 소주는 네. 저도 오늘 뭐 또 밤에 또 저녁 되면은 금요일이니까 네. 주식시장에 오르면 올라서 한 잔, 빠지면 빠져서 한 잔 또 먹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번 곱창에 소주 한 잔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두 번째 분 하고 싶은데 안산 선수. 2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제일 오늘 재밌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대로 갈까요?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기회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0052번님의 문자를 오늘 가장 재미있었기 때문에 자, 이분께 저희가 치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두 분께는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은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전화와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 특히 코스피 12월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 증세에 장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오늘은 0.62%의 약세 속에 1010포인트 선, 코스닥도 함께 0.7% 낙폭 키우며 1015포인트 선 흐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1,500원 가까이 좀 물량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점이고요. 기관은 그래도 매도폭을 조금 줄여내고 있습니다. 47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부진한데요. 이제 외국인들 2,300억 원 내놓으면서 이틀 동안 담았던 물량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도 1,6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시멘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모델이 철도역 출입구 바로 위에 청년주택을 짓겠다 뭐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주들 살펴보시면은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신양회가 25%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일시멘트와 고려시멘트까지 모두 다 상승폭 지금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K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수요자들이 중고차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또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K카 앞으로 수익 증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이 때문에 국내 1위 K카가 지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고점 4만 3천원을 찍다가 살짝 내려온 모양새인데요. 현재는 7%대 급등세 그래도 이어가면서 4만 1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프렉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이죠. 현재 메타가 오큘러스에 대한 지금 계속 지원을 예견하고 있는 가운데 VR 부품 납품 업체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6%대 급등세 보여주며 6,3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강하게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